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투자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주식시장이 뭐 그래도 이만저만 해도요, 괜찮은 장 상황이 지금 월요일 녹화일 기준으로는 열리고 있는데요. 승호백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네요. 김프로님의 열의와 성의는 알겠습니다만은 상담소 등 방송을 좀 줄이시고 휴식시간을 좀 늘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쓰러지실까 걱정돼요.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에게 3프로TV 혹은 특별히 오늘 방송을 하는 3프로 상담소를 빼서 가신다면 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멘트를. 아, 실제로 방송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 보시는 날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는데 주말 이 시간만큼은요. 저는 열심히 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또 저희의 초대 손님들의 노래와 그리고 상담으로 지친 여러분들이 좀 힐링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할 세 분을 소개해 드려야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아, 제가 진짜 워낙 좀 한눈 파는 성격이긴 하지만 3프로 상담소처럼 한눈 파는 게 메인이고 싶나. 오늘도 어마어마한 분이 또 나오셔서요. 정말 쓰러지겠다. 네. 정말 저는 그게 자라서 믿던 여의도던 코로나 끝났을 때 지금까지 오셨던 이런 훌륭한 우리 가수분들 또 모아서 또 부장님 같은 분들도 주식 이야기도 해주는 2박 3일짜리 와, 네. 2박 3일 3프로 자라 뮤직 크 페스티벌 한번 하겠습니다. 위드 비어 맥주 비어 소장님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비어에다 좀 타야죠. 네. 그냥 섞어. 그날 메인 싱어로 또 나오실 분이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시다 싶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께서 이번 주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점심 먹고 좀 졸린 시간인데 오늘 초대 가수분 이거 제가 원고를 받고 노래 들어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새 50대가 다 똑같은 생각으로 오늘 방송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진짜 한눈 팔러 왔는데 부장님은 맨날 핵심적인 멘트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3프로 상담소 제16회와 함께하실 힐링 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엄마의 일기, 오빠, 황혼의 문턱,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화장을 고치고, 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락, 발라드, 댄스 장르 모두에서 다양한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레전드 디바죠. 왁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물개 박수. 제가 소개 잘 한 거죠? 어, 너무 멋지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왁스님께서 그래도 이 노래가 나의 대표곡이다. 왁스 하면 그 본인이 또 이렇게 아무래도 화장을 고치고가 화장을 저의 고치고죠? 대표곡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저희 나이 또래 남자들은 다 금지곡입니다. 노래. 그래? 금지곡이야? 왜? 전부 다 부르니까. 아니, 남자들이 그걸 불러요? 네, 많이 부르죠. 그래? 동요 아닌가요? 노래방 화장을 고치고 노래방 나는 화장을 고치고를 부릅니다. 근데 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 그래 왁스 근데 한동안 못 뺐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인기 드라마죠. 오삼각빌라. 그런데 OST 같이 참여하시고 다 하셨다면서요? 네. OST도 참여하고 뭐 알게 모르게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방송에 많이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티가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또. 아마 다음 주부터 공중파 3사를 비롯해서 이 케이블 채널에서 아마 섭외가 쇄도할 테니까. 아, 이 3프로의 영향력이 이제 네. 아니, 사실 모든 PD들이 다 보거든요. 거의. 아, 진짜요? 네. 어, 몰랐네요. 네. 야, 너무 나갔나? 많이 나왔네요. 근데 어쨌든. 네. 아, 그리고 실제로 나왔던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는데 연락이 돌아오신다고. 네. 그런.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어떤 노래를 또 힐링송으로 선물을 해 주실지. 그래도 저희 3프로 상담소의 메인은 여러분들의 사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10여 년 전 사별 후 중학생 자녀들과 살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가 있어 저질제 직장은 못 다니게 되어서 주거비가 덜 드는 지방으로 이사해 전세 살면서 매달 200만 원 내외의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홀로 보낼 노후를 생각해서 작고 오래된 단독주택을 5천만 원 전세를 끼고 사둔 상태입니다. 네. 집의 금융자산은 5천만 원 정도의 저축이 있었는데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서 8천만 원까지 불릴 수 있었습니다. 종목 선전에 이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지수 ETF로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 샀다가 오르면 파는 식의 매매를 했죠. 운이 따라서 3년간 30%씩 수익을 거두고 매도해 왔는데 작년 여름부터는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 거라 감히 예측하고 나스닥 인버스 두 배를 투자했는데 이게 곧버스잖아요. 네, 네? 아이고 네. 현재 평가 손실액이 마이너스 70%입니다. 예. 제가 매일 3프로 TV도 보고 매주 투자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매매를 하지 않을 땐 아예 HTS를 보지 않고 한 해 한두 번 정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어서 이 사연을 올리며 확인해 보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 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서울주택에 문제가 생겨 10월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수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사는 지방에 전세를 빼자니 여기 전세가 두 배쯤 올라 월세를 가야 하는데 월 수입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월세로 낼 수는 없어서요. 결국 신용카드 장기 대출로 10월에 돌려줘야 할 전세금을 준비하게 되었고 주식도 팔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식 손해가 커서 지금 전량 매도해서 대출 구매 더하면 겨우 전세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손해보기는 망설여지고 지수가 하락하길 기다리며 10월까지 있자니 불안합니다. 매수보다 매도가 참 어렵고 네. 힘든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후회가 덜할까요? 어리석은 확신을 갖고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고생하는 저에게 그리고 아마 비슷한 처지에 있을 다른 인버스 투자분들에게 고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보호 종료 청년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같은 처지로 고생하는 어린 사람들이 있어서 잠시 주거지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누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를 보고 제 주변 어린 분들이 무척 기뻐하고 따뜻한 표정이 되었답니다. 제 사연이 혹 채택되어 리워드가 주어진다면 아이고. 자그나마 그 청년분들께 드리는 쪽에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참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죠? 또 사별하시는 그런 아픔도 겪으셨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계신 분인데 일단 박병창 부장님 예. 이제 우리 저 곧버스라고 왜 네. 우리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두 배로. 예, 예. 이분은 나스닥 곧버스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인버스 그러니까 빠지면 그거 두 배 주는 건데 나스닥이 예. 사상 최고가 부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손실 폭이 원래 곧버스를 안 하셨으면 35% 손실이 났는데 예. 이게 두 배니까 70% 마이너스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쇼신데, 그죠? 예. 이게 공매도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지수를. 이렇게 해서 먹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 아래로 우리가 공매도 시행을 하면은 네. 뭐 우리 나도 공매도 해야지.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쪽 전문가들이 현업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주식을 올라가면서 맞추는 것보다 아래로 네. 내려가면서 수익을 내는 거 실제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렇겠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곧버스, 인버스의 두 배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네. 미국은 뭐 세 배, 네 배짜리도 있습니다. 이제 두 배짜리를 지금 한 거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 당연히 이제 나스닥이 이제 신고 지수를 내다 보니까 이제 급폭으로 네.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의 지금 이제 이 매도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가 첫 번째 고민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요 내용만 갖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 내용을 읽어 보면은 일단 긍정적이신 분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돈도 중요하지만 사회나 삶에 무게를 많이 두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이 그렇죠. 내용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사회를 좀 둘러보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장기 투자를 하신 분이고 막 돈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으면은 아마도 이걸 이제 들고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내용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선정에 자신이 없어서 ETF로만 거래를 했다.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지수 ETF로 크게 올라가면 뭐 팔고 또 크게 떨어질 때 사고 이런 거래를 좀 큰 욕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해서 3년간 약 30% 수익을 냈는데 한 번 실수를 하신 거죠.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씩 수익을 냈다가 한 네. 번에 크게 터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이제 리스크입니다. 이분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욕심을 내고 뭐 부질없는 짓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어려움에 닥쳤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정상적인 거래를 분명히 하고 계셨는데 판단이 한 번 잘못한 거죠 작년에.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큰 이제 손실이 난 것이고 이제 정황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70%인 ETF를 보유 종목을 팔고서 그리고 대출금하고 껴가지고 네. 전세금을 마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70%까지 빠졌는데 이것을 내가 들고 가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거의 네.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 닥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이 지금 좋으니까 그렇지 시장이 좀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장 현금화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부터 네. 보통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이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걸 지금 팔아야 될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일 이 주식 보유하고 있는 ETF를 팔지 않아도 어떻게 무리하지 않게 마련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주식 투자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왜냐면 주식 투자는 결국은 이제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스닥이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수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 손실이 났다면 또 몇 년 동안은 내가 이것을 기다릴 수 있다라면 다시 한번 기회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전체를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레드 서머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내 이 주식을 팔기가 싫어. 이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어. 이 마음은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지 못하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든지 무리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해서 어떤 다른 무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랬을 경우에 결과론적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아 그때 잘 버텼어. 이렇게 되지만 더 올라갔어. 그러면 그때 무리한 게 오히려 더 무리수가 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딱히 설명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동안에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걸 팔지 않아도 않고 다른 데에서 조달할 수 있는 현금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런데 무리하게 다른 데서 돈을 어서 구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거를 지금 오랫동안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무리하게 더 자금을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기회를 하는 게 항상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ETF로 거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좀 이번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그동안의 재테크와 그리고 지금 자금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더라도요. 작은 돈이라도 또 다시 주식시장에서 항상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을 경험을 삼아서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께는 제가 다른 말씀 드릴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짐 마샬이라는 분이 있죠. 인사이트 월스트리트를 칼럼니스트인데요. 이분이 주식투자 7계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7계명에 제가 이 7계명이 뭔지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분께 꼭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번 패닉일 때가 기회이다. 2번 집중투자하라. 3번 패자를 매수하라. 4번 타이밍을 거부하라. 5번 기업 내부를 살펴봐라. 6번 낯선 곳에 히든카드가 있다. 7번 장기 투자하라. 이분의 7계명이거든요. 제가 왜 이분의 이 내용을 읽고 요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분은 지금 짐 마샬이 얘기하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분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이런 투자를 좀 하면은 작은 돈이라도 또다시
지금 뭐 8천만 원 이 정도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깨졌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5천만 원 저축인데 이걸로 주식 투자해 8천만 원 불렸는데 거기서 70% 손실이 나 있으니까 네. 7, 8, 56 그러니까 원금 5천만 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2,400만 원 남은 거예요. 네네. 사실은 70%지만 수익 난 거 기준으로 70%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돈하고 대치금하고 대출을 받아야지만 전세를 빼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난감하네요. 그런데 네. 이게 예를 들면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 그 어떤 주식을 사서 손실이 나면은 네.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네. 좀 더 그러니까 갖고 가자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자 이렇게 네. 좀 디테일한 저걸 드릴 텐데 이게 장이 빠져야 두 배로 그죠? 예, 지금 장이 좀 빠져야지 이분께 다시 기회가 복구의 기회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난감하네요. 예, 어쨌든 예. 예, 그래서 예. 저도 어떤 주식이나 이런 분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상황이 나쁠 때 이걸 돌파하고자 악수를 계속 두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그 악수가 더 악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만들지 말자. 저도 이렇게 보는 대답. 저도 이제 고백하면은 저도 한때 그 헤지 차원에서 예. 인버스 투자를 조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주식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어디를 둘러봐도 금지 오격 같은 주식이라 예. 팔 수는 없고. 예, 예. 그래서 야 장은 빠질 것 같아서 예. 살짝 헤지 예. 차원에서 인버스 투자를 한번 ETF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네, 예. 엄청 후회했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예. 아 막 빠지면 이게 보이고 올라가면 이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뭐 예. 약간 이게 말이 헷지지 예. 그죠? 차라리 현금화 일부러 하는 게 낫겠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예, 예. 근데 그만큼 이건 또 두 배짜리 인버스라서 마음이 힘드실 텐데 어쨌든 조금 잘못된 투자라고 하면은 박병창 부장님 말씀은 그래도 급전을 땡겨서 막지 말고 이걸로 좀 예. 막으시고 아니면 한 반 정도라도 예.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 덜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왁스님께서는 주식 투자를 좀 해보셨나요? 저 같은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지인 추천으로 종목 추천? 네, 종목 추천으로 같은 연예인이시죠? 아니 연예인은 아니고 네. 이제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연예계. 네. 네, 지인이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니까 해봐라 해가지고 네. 오래됐어요 그게? 그게 그래도 한 꽤 됐죠. 한 네. 6년? 뭐. 6년? 네,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예외 없이 그러시네요. 제가 아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인이 이건 무조건이라 그래서. 귀가 좀 얇아요. 네. 그래서 몇몇은 네. 그래서 저를 만나서 네.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게끔 이제 됐어요. 네, 김종민 씨나 뭐 네. 또 노홍철 씨나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 수준까지는 이제 된 것 같아. 거의 대부분 8개월 만에.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도 다니면 선후배 있고 뭐 주말에 골프 가고 그러면은 아 골프 쳐야 되는데 술 한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관심 없고 오로지 종목만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부 다들 거기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참 대답하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께요. 그리고 또 세상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대방네 다니면서 우리는 진짜 물어봐도 절대 네. 안 하거든요. 네.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런데 네. 안 물어봤는데도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전부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희한하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모 방송국 진행을 하면 이제 스튜디오 안에 제 자리 앵커석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저 밖이 보여 이렇게 보면 이제 전문가라는 분이 가끔 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음향 감독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작가분, 뭐 PD, 조연출 이렇게 있으면은 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송 끝나고 나와서 그 감독님한테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래. 아 종목 이거 무조건 사라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있으면 안 나와. 아웃이야. 빠지면 누가 기분 좋겠어 그거. 그죠? 그나저나 교수님. 네. 차별하시죠 이분이.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 찾아오는 클라이언트 중에도 인생의 제일 큰 상처가 상대 아닙니까? 배우자의. 네, 네. 헤어짐이죠. 나는 누구와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 생각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약간 극복하는 유전자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 거. 사람이 스스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 사별 반응, 누군가
영원한 헤어짐을 한 후에 6개월에서 1년 사이는요. 그래서 우울이 와도 우울증 진단을 안 합니다. 어. 왜? 당연한 당연하니까. 거니까. 네. 치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한 그래서 사별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냥 예.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상식과 다른 오히려 뭐 나던 타인이 이런 일이 겪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게 빨리 잊자. 그리고 뭐 그래서 친구라 그러면 여행이라도 같이 갈까 그러는데요. 이 묵은 김치찌개는 묵혀야 제맛인데. 슬픔은 묵히면요 엄청 오래 가면서 예. 계속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겪었던 타인이든 예. 충분히 슬퍼하는 게 좀 필요하죠. 이걸 억지로 눌러놓으면 오히려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오늘도 이제 뭐 결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지만 중요한 결정은 좀 뒤로 미루도록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마음 상태가 불안정하고 불안이 많으면요 네.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쉬운데 네. 뭔가 근데 이런 큰일 있을 때 큰 결정할 네. 일이 많거든요. 네. 그럼 최대한 미루든지 아니면 정말 믿을 사람한테 위임하든가 예, 하든지 하고 세 번째 이제 내가 이 일을 당했다면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랑 충분히 좀 슬픔을 공유하는 대신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내가 널 도울 때는 내가 갚겠다 이런 마음 갖고 하는 게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그분을 잘 보내드리는 마음이 들 때쯤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긴 이거 치료하려고 네. 여행 가면 자꾸 생각나지 옛날에 아, 와, 같이 왔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멀리 보냈어도 심리적으로는 그냥 내 곁에 있는 게 상당히 기간 그렇겠네. 가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돌아가신 날 1년 후에 이럴 땐 또 감정이 세게 옵니다. 그럴 땐 좀 나라면 누군가와 함께 내 지인이 그렇다면 함께 있어주는 뭐 이런 그렇군요.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네. 아 근데 어쨌든 그 주식도 지금 어려우시고 40대 중반밖에 안 되셨는데 10여 년 전에 사별을 하셨다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삶이 지난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되게 행복하실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마음바탕을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네.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관심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기쁨의 표현 이런 걸 보니까 그 행복과학 연구 중에 중요한 게 행복에 있어서 강도를 추구하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 좀 쭉 유지하려면 빈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요. 행복의 빈도를 늘리려면 행복의 기대치를 소소하고 소탈하게 유지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연 주신 분은 그런 어떤 형태든 어려움 겪으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신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좀 더 어려운 분에 대한 네. 공감 네 이런 관심 이런 거 보이는 걸 보면서 네. 행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요. 네. 지금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을 앞두고 계시고 아마도 옆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될 분도 안 계시고 자녀들도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네. 그죠 상의의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윤대현 교수님이나 또 박병창 부장님께서 주시는 조언. 어쨌든 결정은 뭐 이 사연 주신 분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위로와 함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힐링싱어 왁스 가수께서 이분을 위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를 위해서 첫 번째 힐링송을 좀 주시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저희가 듣게 될까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들려드릴게요. 네. 네. 부탁해요. 박수로 부탁하겠습니다. 나올 거예요 사랑
소중하다고 믿는 바보니까요.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이제 누군가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노래방에서 들으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왜 헤어지는 걸까? 여성분이 보내는 걸까? 뭐 다시 만나면 안 될까? 온갖 생각을 했는데 혹시 뭐 어떤 상황인가요? 이 설정이 있나요? 왜 보내는 건가요? 이 이별의 아픔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르잖아요. 막 헤어졌을 때랑 또 헤어지고 뭐 한 달 됐을 때랑 뭐 한 몇 개월이 됐을 때랑 이 부탁해요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그 이별의 급한 불은 끈 상태 그러면서 이 남자를 아직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나서 이 사람 행복하기를 바라는 착한 여자의 마음인 거죠. 하지만 다시 만나기에는 또 드립침이 있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 너무 이렇게 이 노래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왁스님의 사연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네. 네. 굉장히 사연 많은 여자고 상처도 아니, 많고 노래 레퍼토리도 그렇거든. 네. 그치고. 네. 그리고 네. 슬픔이 많은 조용한 네. 이런 성격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또 오빠 할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나만 바라본 오빠를. 아 근데 이 사연 주신 분하고 이 부탁해요 노래가 오버랩되면서 네. 아, 네.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박병창 부장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이면서 5세와 6세 자녀를 둔 39살의 가장이자 서울에서 검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체육관 관장입니다. 저는 작년 2월 말부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사실 주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들의 주식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유는 세상을 좀 알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스포츠란부터 손이 나가는데 30도 후반의 나이에 정말 맞지 않구나. 나도 사회 경제를 좀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에 주식을 하면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때마침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였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삼성전자나 현대차, 대한항공, 오리온 뭐 이런 주식들을 떨어지는 날마다 사서 모았습니다. 미국 주식도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우량 기업들, 스타벅스, 나이키, 코카콜라, 애플 등 이런 주식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워낙 저점에 들어가 전체적인 수익률이 약 3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고민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 체육관 수입이 많이 줄어서 주식을 추가로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해서 다른 주식을 사야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은 수익률 높은 주식 중 어차피 나중에는 처분할 주식을 조금씩 팔아 안전한 삼성전자나 미국 주식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ETF도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있고요. 원금은 대략 2,2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총 금액은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투자 방법을 어떻게 보시나요?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담이지만 주식투자 문제로 아내와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내도 주식을 하고 서로 종목 추천도 해주고 주식 이야기에 너무 좋습니다. 아내와 상의 후 아이들 주식계좌도 계산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넣어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3프로TV 덕분입니다. 3프로TV 들으려면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3프로분들의 위트 있는 진행과 증권가에 내로나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3프로에서 추천해주는 책도 아주 잘 읽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글로벌까지 많은 방송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걸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네. 아유, 근데 아마 빨래 놀고 설거지 하셔야 3프로 TV 보게 해주시나 봐요. 부인님께서. 그죠? 여기 써주잖아요. 네? 예. 근데 참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고 또 5살, 6살 자녀를 둔 39살 검도 관장님이신데. 네. 사실 검도 하면 이게 탁 해서 쾌도 난 거 아닙니까? 딱 따닥. 네? 네. 결정이 아주 그죠? 이게 판단력이 되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사연을 쭉 읽어보면 그죠? 아이들도 어리고 지금 39살이고 또 체육관 관장님이시고 또 금액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큰 돈을 무리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작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 네. 이 정도면 그렇게 보면은 이분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채권 수입이 좀 준이 뭐 조금 생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은 안 썼지만 그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네. 종목들이 지금은 좀 주가가 활발하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네. 대형주들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니까 네.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조금씩이라도 저쪽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을 드리면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걸 팔아서 지금 더 수익률이 더 좋고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조금씩 갖고 또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계좌에 우량주 하나도 없고 다 이제 그런 종목 주식만 거래하게 됩니다. 요즘 또 개별 종목이 네. 좀 가는 장이 네, 그런 장이랑 현대 좀 쉬고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대부분 좀 해볼까 이러는 거거든요. 네. 우리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주를 받았거나 뭐 어쩌다가 뭐 누구로부터 주식을 뭐 초대를 받아서 뭐 대형주 몇 주를 갖고 있던 이렇게 시작을 해요 대부분요. 그렇죠. 또는 뭐 공모주 하다가 시작하고 그래서 막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과격하게 주식을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저가에 사서 차근차근히 거래를 하셨는데 수익률을 좇아서 다른 쪽으로 중소형주를 옮기는 거는 저는 좀 반대를 좀 하고 있고요. 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주도주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우량주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지금 주도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황의 대세 흐름까지는 주도주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황의 대세 흐름이 만약에 파신다면 끝까지 보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주도 섹터나 주도 총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일 이후에 나중에 또 사유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종목을 만약에 팔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막 움직이는 모멘텀 때문에 움직이고 또는 어떤 제 호화학제 때문에 움직이고 이런 것들보다는요. 지금 이분의 성향으로 봐서는 소위 그 성장주의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아까 그분께는 다른 분을 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그 패닝 리스트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시면 좀 좋겠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네. 페토시라는 분이 이제 경제적 혜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경제적 혜자라는 건 뭐냐면은 단기적인 성과나 경영 능력보다는 구조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 구조적인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 또 브랜드 라이센스나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곳, 네. 또는 충성도 있는 고객이 탄탄하게 있는 기업, 그리고 고객이 포기할 수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경제적 혜자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근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종목들을 보면 이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에요. 잘 보시면요. 코카콜라, 이거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애플, 얼마나 경쟁력이 있어요? 스타벅스,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이미 우량주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욕심을 좀 낸다면, 좀 팔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더 좀 상승폭도 작고 이런 종목을 다시 사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대형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중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지금 시황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막 좋다고 회자되는 종목보다는 본인의 원래 했던 스타일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이분의 성공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이분이. 네. 네? 그 어디서 어떤 규모로 검도 이 체육관을 하시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가 어디든 규모가 어떻든 간에 이 가르치는 대상이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간에 굉장히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한 번씩 나 검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네. 좀 하셨어요 혹시? 지금도 하고 싶은데요. 네. 너무 이제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세계 네, 검도랑이야 서핑 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네, 칼까진 사겠는데 벌써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저 주말에도 뭐 운동을 하는데 이제 같이 하는 후배들한테 제가 야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걸 완벽하게 나서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는 의욕보다는 더 이상 안 좋게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검도 배우고 싶은 분들, 아니 뭐 저희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도 지금 보겠지만요. 만약 저희보다 후배시라면 하고 싶은 건 빨리빨리 배우시라고. 빨리빨리 좀 하세요.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이야기 네, 나온 김에 좀 그냥 너무 행복하게 또 주식 갖고 싸울 수도 있는데 네. 아내와 더 오히려 화목해 주시고 원래 해주셨겠지만 또 3프로 TV 들으려고 하나 이렇게 미트도 있게 재밌게 가정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좀 좋은 정보를 얻고 결정을 해야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제 잘 원하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 요즘 좋지 않은 정보도 사실은 많이 많죠. 돌잖아요. 많죠. 특히나 요즘 소셜 미디어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좀 약간 심리 쪽에서 소위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잘못된 스토리, 뭐 속임수 정보, 속임수 뉴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좀 속임수 스토리가 담긴 속임수 뉴스가 더 빨리 멀리 퍼지는 걸로 되어 있긴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리즈닝이라 그러죠. 잘 따져보는 분이 들속는 걸로 되어 있긴 했는데 최근 한 연구는요. 정서 상태가 엄청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왔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나 있거나 불안하든지 아니면 반대로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든지 했을 때 더 그걸 진짜로 잘 받아들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 그래서 좋은 정보를 주는 저도 여기 게스트로 제가 참여하고 있지만 3프로 TV처럼 좋은 정보를 잘 듣는 게 중요하고 내 좀 정서 상태를 봐서 너무 네거티브하든지 너무 포지티브하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더 받아들이기 쉬운 건 뭐 누구한테나 그런 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땐 좀 크로스 체크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좀 뒤로 미루는 그래요. 그런 좀 지혜 같은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유, 이게 뭐 사연 두 개 소개하고 노래 한 곡을 들었을 뿐인데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두 번째 힐링 곡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운동을 뭘 좋아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냥 평소에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소에 뭐 산책이나 뭐 필라테스나 뭐 헬스 뭐 웨이트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그냥, 네 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해 보이세요? 아 그러세요? 아, 이게 그 순수한 의미에서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노래도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건강한 슬픈 노래로 들려요. 그래요? 네. 어 그럼 안 슬프게 들리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 배워서 그런가 네. 전에는 그냥 네. 그 라디오나 이게 뭐 CD 이런 걸로 들을 때는 아 노래 정말 좀 그렇다 그랬는데 옆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반가우니까 그런가? 우리는 안 헤어질 거니까 자리 바꿔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사수해.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거를 들려주실 겁니까? 두 번째 노래는 황혼의 무턱이요. 이 곡도 가사가 너무 좋은 황혼의 곡인데요. 황혼의 무턱. 네. 아, 저희들을 위한. 자, 두 번째 힐링곡 황혼의 무턱 청해 듣겠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꿈이 있으니까. 네. 아, 뭐 그냥 계속해서 음악 노래 들으면서. 네, 아 여기 작은 모니터 스피커 하나가 있는데 네. 한 20개는 달린 것처럼. 어, 그렇죠. 진짜. 똑같은 걸 생각하죠. 네. 대박이셔. 가창력이라는 건 확실히 타고나는 야,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네? 뭐 어떻게 된 건지 이 노래 어떤 현상인 건지 모르겠어요. 노래 대한 스킬은 그 어떻게 좀 훈련이 되는데 이 성량 이런 것들은 네, 아유, 네. 네 진짜 굳이 일어나거나 뭐 막 어? 이게 안 해도 그냥 되는. 뭐, 효과 믹싱 이거를 다 여기서 다 해서 짠 드시는 아, 정말 좋은 노래와 그리고 에,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이 검도 선생님처럼 어, 충분히 네. 그죠 극복할 만한 에, 의지와 또 그런 에,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힐링 가수로 특별히 모신 왁스님과 함께 하고 있는 16번째 3프로 상담소 1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잠깐만 목 좀 축이고요. 2부에서 여러분 바로 다시 뵐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재무제품만 보면 된다는 생각에 기술적 분석은 쳐다도 안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해 가능할 수 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막상 자료를 찾아봐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함께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와, 1년 동안 감으로 매매한 저를 반성합니다. 1강만 봐도 대박, 완전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허전했었는데 빈 곳을 채워주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좋은 기초 교육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투자 방향의 이정표가 되어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실제 수강생들의 따끈한 강의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주는 주식 기초교육. 시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